스타트를 끊을 이번 퀴즈는 번뜩이는 장명 센스를 발휘해서 빠르게 정답을 낚아채야 하는 스피드 퀴즈 시간입니다. 오케이! 아, 예.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강한 주인공의 별명을 맞히면 됩니다. 별명? 아, 예. 아, 이거 어려운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초성 힌트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거의 뭐 주워먹을 만한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거의 주워먹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아, 거의 네. 아, 주워먹는 사람이요. 네, 그렇죠. 예. 타이밍을 잘만 노리면 네. 문제를 맞힐 수 있으니까요. 점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주인공들의 독특한 외모와 성격에 집중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 보여주세요. 어? 나 쟤 알아. 자, 수심 20m에서 60m 부근의 산호초지대에서 서식하는 쟤 알아. 예, 물고기입니다. 크기가 약 1m 정도 되고요. 몸무게 180kg. 슈퍼물고기. 180kg요? 예. 성장하면서 아, 입술이 도톰해져요. 아, 얘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애야. 그렇죠. 니마에 나왔던 애야. 마치우똥처럼 생겼고요. 톡 튀어나온 이마의 혹이 사진 속 주인공의 이것과 비슷해서 지어진 별명입니다. 나폴레옹인가? 나폴레옹. 자, 나폴레옹이죠. 자, 그냥 놀래기의 별명. 별명 뭘까요? 초성 힌트 드렸습니다. 나폴레옹이 모아 모자. 나폴레옹 모자. 모자. 나폴레옹이 모아 모자. 나폴레옹 모자. 모자. 나폴레옹 모자. 나폴레옹. 바다 거북이. 바다 거북이. 나폴레옹 모자. 정답입니다. 아, 뭐야? 정답입니다. 아, 뭐야? 그걔들 안 알려줬잖아. 네. 정답을 외치라고. 아니 별명을 외치는지. 이것이 바로 주워먹기 신공. 이거는 신공. 그냥 통 얘기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정말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아직 이거 맞추는 거 도움이 돼. 맞춘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맞췄어요. 첫 번째 문제. 그냥 놀래기라는 이름보다 나폴레옹 모자를 닮은 물고기로 더 유명해서 영어권에서는 대박. 나폴레옹 PC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폴레옹 PC. 예. 아니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외치셨어야죠. 네. 카멜레온. 아, 얘가 자꾸 근데 나폴레 5가 아니라 5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아니, 나폴레 5라 그랬어. 나폴레 5. 내가 5라고 했겠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입 밖으로 네네. 고급 정보들을 내뱉으시면 안 돼요. 아~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결정적일 때 손을 들고 네네. 정답을 외쳐야 됩니다. 10성선 씨가 먼저 점수 가져가고요. 여러분들 수준 조금 올려드립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먹기만 해봐 다들. 자, 이 동물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누구냐 너? 자, 아, 알아. 주인 이름 강아지 같아 보이지만 가축을 지키는 경호원으로 유명한 코몬도르라는 동물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너무 귀엽지. 풍성한 털은 늑대 이빨도 뚫기 힘든 상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와. 얘 회색 진짜 웃겨. 신기하다. 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죠. 철저한 털 관리를 받았지만 영락 없이 이것을 닮아서 지어진 별명이 있습니다. 총체. 자, 뭘까요? 디귿 기역 리을 기역. 닭 가리기? 어? 정답. 닭 가리기. 닭 가리기. 닭 가리기 네. 아닙니다. 너무. 둥글레 개. 둥글레 개. 이거 뭐지? 아닙니다. 어, 정답하면 이거 뭐라고 안 해줬어? 어? 아, 꽃사슴. 아! 아니, 아, 꽃사슴! 청소기. 동... 자, 꽃사슴! 돌걸레개. 돌걸레개. 아닙니다. 코알라. 코알라! 저 정말 고등학교 때 이걸로 정말 심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예! 예. 정답은? 대걸레개. 대걸레개. 정답입니다. 야, 아, 이게! 정답입니다. 야, 아, 이게! 이게 안 나왔어. 맞아본 놈은 기억한다. 아, 이거. 강남 씨가 먼저 알았어요. 맞아본 놈은 기억한다. 예, 강남 씨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몰라가지고. 대걸레, 대걸레. 대걸레야. 덥수룩한 양털 코트를 입은 코몬도르는 흡사 대걸레를 닮은 모습 때문에 와, 진짜 똑같아. 대걸레 개라고도 불린다. 어, 나 신기하다. 그죠? 네. 아, 대걸레는. 자, 바다거북과 코알라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아. 카멜레온 꽃사슴 분발해주세요. 네. 코끼리도 분발해주고요. 문제는 모르겠네.